그럼 지금부터 5.18 망원과 구구정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시작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치가 아무리 당권이 중요하고 정권이 중요해도 할 말이 있고 가야 할 말이 있을 겁니다. 5.18은 그 자체로는 우리나라 정치에 있을 수 없는 참극이었습니다. 학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5.18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커다란 자부심입니다. 민주주의의 표상입니다. 제가 대학 중학교 2학년 때 4.19를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만 4.19를 통해서 정권은 바뀌었고 5.18은 국민들이 무고한 시민들이 군대 총칼에서 그냥 학살됐었던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탕이 돼서 6월 항쟁이 일어났고 촛불혁명이 일어났고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세계사적으로 꽃피게 된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북한군의 뭐 만행이다 또 5.18 유공자가 무슨 괴물이다 국회의원이 그래도 할 말이 있고 지켜야 될 말이 있습니다. 저는 어제 자유한국당에서 당대표 또 최고위원 출마를 변명해서 징계를 유예했다고 하는 것 어찌 보면은 자유한국당 다운 겁니다. 자유한국당에서 그러겠다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러나 국회의원은 우리 국회가 민주주의의 전당인 만큼 민주주의를 이렇게 정면으로 부정하는 국회의원으로 놔둘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정말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커다란 활약을 기대를 하면서 사실은 오늘 이 자리가 원내대표들만의 자리인데 김관영 우리 당의 원내대표가 지금 미국 출장 중이라 제가 대신 초청을 받았는데 저를 이렇게 대신 초청을 해주신 우원식 의원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통 큰 영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힘써서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구호를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5.18 망원과 극우정치를 규탄하는 내용을 하겠습니다. 제가 규탄한다 하면 규탄한다 세 번 이렇게 외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18 망원과 극우정치를 규탄한다! 규탄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5.18 망원과 극우정치를 규탄한다! 규탄한다!